항상 의무입니다. 요즘 강식당에서 나오는 왜 카츠로 튀김? 제가 그걸 보면서 한 가지 또 떠오르는 게 있더라고요. 제가 예전에 해먹던 전이 있는데요. 그 전이 이 카투로와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시작해볼게요. 카투로가 사색이란 뜻을 가졌잖아요. 그러니까 오늘 저도 네 가지 야채를 한번 이렇게 필요한 건 이겁니다. 당근과 양파, 감자, 대파, 냉동실에 넣었던 맛살도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거든요. 오늘은요 떡볶이 하면서 육수 없이 그냥 만드는 떡볶이로 보여드릴게요. 물은요 제가 2컵 반을 잡았습니다. 좀 넉넉하게 잡았거든요. 그러니까 튀김을 떡볶이 소스에 찍어 먹어야 되기 때문에 고추장을요 이렇게 2스푼 오늘은 자, 이 어묵으로 맛을 좀 낼게요. 먼저 좀 잘라 넣겠습니다. 사이즈는 원하시는 대로 넣으시면 돼요. 제가 이 어묵도 냉동시켰던 겁니다. 그리고 이건 시판하는 쌀떡입니다. 이런 식으로요. 진간장으로 간을 하겠습니다. 대파를 조금만 양파도 조금만 이거는 저쪽 가스레인지로 옮겨놨고요. 여기서 이제 전을 한번 저는 겉으로 튀김이 아니고 전을 할 거거든요. 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저는 조금 아주 약하게 맞춰놨습니다. 옆에다 놓고 이제 이렇게 직접 썰면서 바로 구우려고요. 자, 식용유는요 이렇게 한 3스푼 정도 프라이팬이요 큰 거 아닙니다. 작은 거 한 22cm 정도 되는 거고요. 여기다가 먼저 감자를 썰어보는데요. 중짜 하나, 하나는 하나 반이면 될 것 같은데요. 조금 가늘게 채를 썰어볼게요. 자, 이렇게. 이게 중간 사이즈 감자 하나면은요 되긴 될 것 같아요. 이 후라이팬이 아주 작거든요. 감자에다가요 밀가루를 한 컵씩 넣습니다. 그리고 카레가루를 한 반 스푼 넣고요. 이렇게 장갑을 끼고 주무르시면 좋아요. 자, 카레가루 좋아하시면 조금 더 넣어주세요. 중간에 이런 식으로요. 좀. 자, 이런 식으로 좀 넓게, 여기는 많이 안 넣어도 되고, 약간만 넣어주면 되고요. 이렇게 가쪽으로 좀 많이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. 이렇게 해서 불은 또 아주 약한지 확인해 주시고요. 정말 약하게 주셔야 됩니다. 주황색 당근을 할게요. 좀 가늘게 채를 써는 게 모양이 좀 예쁘긴 예쁘게 나와요. 자, 밀가루를 한 반 스푼 정도만 넣습니다. 당근 약간입니다. 한 100g 정도 당근을요. 점점 갈수록 야채의 양이 작아집니다. 자, 밀가루를 제가 오늘 간을 안 하고 있죠. 떡볶이의 간도 간이지만 전의 간을 지금 제가 안 하고 있거든요. 이렇게 파를 파를 할게요. 파도 이렇게 아주 곱게
갈수록 야채의 양이 작아지고 있죠. 여기다가 파를 넣습니다. 여기도 밀가루를요, 조금만. 밀가루를 여기도 한 조금 넣고요. 예, 저는 다 됐고요. 여기 저쪽에서 끓고 있었거든요. 이제 떡볶이도 다 됐습니다. 떡볶이에 이제 카레가루만 한 반스푼만 넣어줄게요. 이러면 육수 없이 맛있는 떡볶이가 완성했습니다. 자, 이렇게 카트로전 떡볶이가 완성되었습니다. 상의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이번에는요, 원래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해주던 여기다가 꿀을 조금 뿌려줍니다. 그래서 제가 전에다가 간을 안 한 거 보셨죠? 그러니까 일부러 안 했거든요. 간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우리 아이들의 친구들도 오면은 제가 감자전을 부쳐서 이렇게 가시부시를 이렇게 뿌려주면 다 아주 좋아하거든요. 시판용 돈가스 소스입니다. 이렇게 파슬리 가루까지 제가 원래는 제가 이런 버전으로 전을 굽거든요. 이렇게 드시면 맛있겠죠? 기름을 좀 넉넉히 둘러서요. 감자를 아주 바삭거리게 전을 부치는 게 포인트거든요. 네,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이렇게 바삭하게. 이거는 상의모의 카트로 전 떡볶이입니다. 감사합니다.